안녕하세요. 신비해협은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강한 한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복한 다육생활도 하시고요. 새해 맞이들어서 첫 번째 방송인데요. 지난 연말에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좀 여러 차례 쉬었는데 꽃돌기 화분을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저렴하게 보내드렸죠. 지금 3만 원짜리 한 10여 점만 남고 모두 판매가 되었어요.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판매를 하고 나니까 몸이 좀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택배가 일괄 발송이 되는데요. 혹시 받아보시고 하자가, 만에 하나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아이들은 제가 갖고 있다가 다 발송이 완료되면 그때 남아있는 10여 점의 아이들도 여러분에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2024년 첫 방송에는 명품 화분들을 30% 할인하는 그런 대박 이벤트로 시작합니다. 2024년에도 신비협은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는 저의 세뱃절 저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귤공방입니다. 제가 귤공방 아이들을 좀 여러 점 준비를 했는데 거마가 열릴 때마다 좀 많이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겨울 올 신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 가마에서 나온 아이들하고 좀저두 아이는 좀 오래됐어요. 이런 아이를 다 할인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30%입니다. 자, 1번이에요. 1번 루미와 쥬리에 이렇게 그 발코니가 있는 화분이죠. 장미꽃 발코니가 있는 화분입니다. 이 꽃은 13cm, 키는 14cm,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입구가 13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기 창이나 군생이나 또 키가 크니까 목대도 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1번이에요. 76,000원인데 30% 하니까 5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요 하나만 사도 택배비가 무료잖아요. 그래서 택배비를 좀 보태서 56,000원에 준비합니다. 1번이고요. 2번은 요거예요. 이 아이도 다 판매되고 이 아이 딱 하나 남아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그 누다를 좀 심어 드릴까 하다가 오늘 방송할 아이들이 좀 부족해서 함께 보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 꾼은 13cm, 키는 14.5cm, 15cm 되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올라갔고 이 아이는 저 몸매가 더 S라인이에요. 가을 풍경. 이 아이도 역시 76,000원인데 택배비 살짝 넣어서 30% 56,000원입니다. 1번과 2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겨울 시즌이 돼서 겨울 풍경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방송을 안 했고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 이 아이도 딱 하나 남았어요. 품어가신 분들 계시죠? 이 꺼는 14cm, 키는 13.5cm, 65,000원짜리입니다. 65,000원짜리 30%면 4만 몇천 원 돼요. 거기에다가 역시 또이 아이 하나 가져가도 택배비 없이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비를 넣어서 이 아이 5만 원입니다. 3번이고요. 4번입니다. 자작나무 숲에 눈이 수북히 쌓였어요. 이번에 서울이 눈이 한 10cm 가량 왔는데 이런 풍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꺼는 14.5cm, 키는 14cm, 4번이에요. 역시 6만 5천 원이어서 5만 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눈이 펄펄 내리고 있어요. 자작나무 숲에 내리는 눈, 14cm, 15cm. 이 아이도 역시 5만 원인데요. 5번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 겨울 풍경, 길공방의 아이들 5만 원에 드립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이 아이예요. 굉장히 샤방샤방한 아이, 7번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세트로 가져가셔면 좋을 듯한 이유가 12,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택배비까지 해서 뭐 약간 보태갖고 45,000원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 꺼는 13cm, 키는 13.5cm, 이 꺼는 13cm, 키는 14.5cm예요. 이렇게 6번은 살구색, 7번은 인디안 핑크입니다. 45,000원이에요.
6번과 7번입니다. 7번입니다. 보라보라한 꽃이죠. 수국과 라일락이 툭툭 꺾어서 화분에 꽂은 그런 꽃입니다. 그런 화분이에요. 너무 이뻐요. 저는 이 아이한테 반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빛깔입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이 좋아도 너무 이쁘죠? 입구는 14cm, 키는 12cm예요. 여기에다가 창 하나 또는 뭘로 커다란 대품, 마디바 대품 이런 아이 딱 얹혀놓으면 이 색깔 갖고 다육이의 색깔이 너무 조화로워서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7만원입니다. 77에 49. 30%에서 49,000원인데 역시 택배비 넣어서 54,000원에 드립니다. 8번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 제가 택배비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택배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택배비가 발생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 아이가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예요. 입구는 15cm, 15cm, 키는 10cm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주황색 튤립, 분홍색 튤립, 이렇게 두 아이가 창분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구멍, 물구멍 엄청 커요. 이렇게 해서 38,000원짜리 두 개에서 96,000원입니다. 그래서 7만원에 드립니다. 9번 되겠습니다. 10번은 3개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한 아이가 이렇게 남았는데 다 3만원짜리입니다. 입구는 11cm, 키는 9cm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입구 10cm, 키가 8cm. 이 아이가 모양이 달라지면서 살짝 키가 0.5mm 정도 작습니다. 이렇게 3개 다 몽땅 함께 보내드리면 9만원이죠. 그래서 79, 62. 62,000원인데 택배비 좀 넣어서 65,000원 해드립니다. 10번입니다. 1번과 12번은 노화공방입니다. 이 아이는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입구는 11cm, 키는 7cm입니다. 6만원에 판매되었던 아이인데 아이들은 6만원짜리니까 76에 42, 42,000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택배비에서 4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꼬리 2,000원 잘라서 4만원에 드려요. 11번 4만원, 12번 4만원입니다. 이번에 준비된 아이는 수작이에요. 저 이 아이 이렇게 두 개 남아있어서 저렴하게 여러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입구는 10cm, 키는 12cm예요. 65,000원이니까 5만원 해야 되죠. 76에 42, 75, 35. 이는 택배비 상관없이 그냥 70%, 45,500원인데 꼬리 자르고 45,000원 해드려요. 자, 13번 45,000원, 14번 45,000원 되겠습니다. 13번, 14번 수작으로 준비합니다. 15번은 바이수입니다. 요 아이 24,000원짜리 4개 하면 96,000원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립니다. 입구는 9cm, 키는 13cm. 자, 이쪽은 입구가 10cm, 키가 10cm 되죠. 96,000원짜리를 70% 해서 67,500원인데 꼬리 자르고 67,000원에 드릴게요. 15번입니다. 1번 언화분입니다. 요 세트를 가져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구가 11cm, 키가 11cm. 24,000원짜리 3개 하면 72,000원이에요. 네, 꼬리 딱 잘라고 7만원에 드리면서 7,000원짜리 3개 이렇게 하면은 21,000원이니까 이거는 7.5cm, 키는 7cm. Y 3개까지 해서 7만원에 드립니다. 16번이에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들은 설화분인데요. 눈설자, 꽃할자, 그래서 눈꽃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겨울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어떻게 하던 6만원짜리예요. 6만원짜리인데 무조건 5만원에 드립니다. 입구는 11cm, 키는 8cm 됩니다. 이번에 나온 15,000원짜리 아이가 사이즈가 좋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하는데 랜덤으로 가요. 다 이쁩니다. 자, 이 아이는 15,000원짜리 두 개에서 3만원, 6만원이죠.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17번입니다. 8번은 연꽃으로 세트를 묶어봅니다. 입구는 12.5cm, 키는 10cm, 이 아이는 2만원짜리고요. 여기 작은 아이는 만원짜리입니다. 입구는 9.5cm, 키는 7.5cm. 이렇게 해서 4만원, 5만원, 6만원이에요.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리죠. 18번입니다. 8번이에요. 2만원짜리 롱분 두 개 했습니다. 입구는 8.5cm, 키는 12cm인데 볼은 한 10cm 됩니다. 두 개에서 4만원. 여기 또 만원짜리입니다. 입구는 9.5cm, 키는 7.5cm. 만원짜리 두 개에서 6만원인데 역시 5만원에 드려요. 19번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롱분만 준비했어요. 입구는 8cm, 몸통은 10cm, 키는 11cm 되는 나이, 3개에서 6만원인데 역시 5만원에 드려요. 21번입니다. 수목공방에서 이렇게 예쁜 애가 나왔어요. 간단한, 아주 심플한 액세서리를 장착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각형, 수목공방 아이도 굉장히 좋아했었죠? 이거는 8cm, 키는 10cm, 볼은 더 넓어서 9cm, 10cm 됩니다. 자, 요렇게. 12,000원짜리 5개입니다. 12,000원짜리 5개면 6만원인데요. 5만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들 구성은 다 똑같고, 요 주황색 아이가 구성이 달라져서 번호를 매겼어요. 세 세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골라가시면 돼요. 21번은 주황색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요 주황색 부분이 보라색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 아이가 22번 되겠습니다. 보라색이에요. 23번입니다. 역시 다 똑같고요. 요 부분이 파란색이 있어요.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 23번은 파란색이 되는 거죠. 1월 21일, 마지막 아이 24번은 세트 구성으로 갈게요. 이게 눈사람 있습니다. 눈사람이 한 3세트, 4세트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씩 여기다 넣는데요. 이거는 12cm, 키는 18.5cm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너무 저렴해서 5만 원대 만들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등교합니다. 지금은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이지만 빨간색이 좀 적어서 수량이 떨어지면 노란색이 두개갈수 있어요. 입구는 8.5cm, 키는 13cm인데요. 이 아이는 8,000원짜리예요. 24,000원. 그러니까 2만 원에 24,000원, 34,000원이죠. 거기에다가 요 아이 7,000원짜리입니다. 7,24. 14,000원, 15,000원, 58,000원이 돼요. 자, 요 아이는 붉은색도 있고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요런 컵 모양입니다. 입구는 9cm, 9.5cm 됐고요. 키는 11cm예요. 색깔 랜덤으로 갑니다. 요 아이 두개 해서 모두 7개, 58,000원인데, 5만원에 드려요. 자, 오늘은 5만원에 모두 깔맞춤했습니다. 수량 많잖아요. 3세트 가능합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들입니다. 2024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방송 30% 할인, 왕창 할인 준비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